안녕하세요, 데일리언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 시즌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할 때마다 제 취향을 저격하고 예쁜 아이템들 가득한 폴류아와 함께합니다. 가방과 의류뿐만 아니라 귀여운 악세사리들까지 예쁜 아이템들로만 쏙쏙 골라서 지금 입기 딱 좋은 4가지 코디 준비했는데요. 그럼 빠르게 만나보러 가실까요? 클래식한 가디건 세트와 완벽한 데일리백이 함께한 첫 번째 코디, 눈에 띄는 상의부터 소개해볼게요. 라인 슬리블리스 가디건 세트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뽀얀 아이보리 컬러 바탕에 넥, 소매, 어깨끈 부분에 블랙 컬러 라인 배색이 돋보이는 디자인이고, 슬리블리스의 정면 부분과 가디건 넥 뒷부분에 폴류아의 로고 자수가 더해져 캐주얼화에 잘 어울리면서 클래식한 무드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단추와 실고리 여밈을 더해서 단추를 클로징했을 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디테일도 볼 수 있고요. 원하는 부분만 클로징해서 입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슬리브리스는 속옷 라인을 딱 가려줘서 더욱 만족스러웠고, 가디건과 각각 단독으로 착용해도 좋았어요. 크롭한 기장이라 하이웨스트 아이템들과 잘 어울리니 코디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색이 바뀐 블랙 컬러도 함께 출시되었어요. 블랙 팬츠와 심플하게 매치한 코디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는 이 가방은 이번 시즌 새로 선보이는 브릿지백입니다. 은은한 광택과 크랙, 여기에 빈티지함이 돋보이는 지퍼와 메탈 장식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편안하게 매일매일 들어줄 수 있는 가방인데요. 수납 공간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 데일리백으로 사용하기 정말 편하답니다. 지퍼가 달린 중앙 공간은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고, 자석으로 여닫는 양쪽 수납 공간은 책이나 태블릿 PC를 수납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아이패드 12.9형이 딱 이 정도이니 다른 태블릿 PC들은 더 알맞게 수납할 수 있겠죠?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이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고급스럽고 모던한 디자인에 흠집도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가죽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정돈되고 깔끔한 데일리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아주 만족스러우실 만한 가방입니다. 여기에 귀여움을 좀 더해볼까요? 뿌띠 포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줄곧 예쁘다고 소개했던 폴류아의 포시 라인의 에어팟 프로 전용 케이스예요. 이 작은 키링마저도 꼼꼼한 스티치와 클래식 로고 장식을 사용해서 에어팟에 명품을 입혀준 느낌이 듭니다. 고리 장식으로 가방에 손쉽게 달아줄 수 있으니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거예요. 다음은 캐주얼한 아이템들의 고급스러움 가득 넣어본 두 번째 코디입니다. 묵직한 가방 먼저 소개해볼게요. 클래식 로고 포스트백입니다. 폴류아의 이번 FW 시즌에는 처음 만나는 포근하고 따뜻한 스웨이드 원단과 가죽의 멋스러운 조합들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트백에 가방을 감싸는 가죽 디테일은 어깨 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얇아져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한 메탈 장식이 달린 벨트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크로스백으로 착용도 가능해요. 우체부가 들고 다니던 가방처럼 가로로 긴 디자인에 완전히 오픈되는 플랩을 열면 내부 수납 공간이 아주 넓은 편이라 큼지막한 소지품들도 가득가득 담을 수 있어요. 앞쪽 큼지막한 서브 포켓과 가방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방을 여닫는 자석을 모두 깔끔하게 가죽으로 감싸서 열고 닫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여기에 깔끔한 클래식 로고 장식으로 마무리해서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함께 착용한 상의는 무려 리버시블이 가능한 리버시블 스트라이프 가디건입니다. 우선 텍스처를 꼭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톡톡한데 비스코스가 들어간 원단이라 그런지 기분 좋은 촉촉함도 느껴지는 가디건입니다. 넥라인, 소매, 밑단까지 모두 쫀쫀하고 퀄리티 높게 만들어져서 기본템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 가디건은 화이트 버튼이 달려있어 화이트 셔츠와 데님 스커트로 깔끔하게 매치해봤고요. 여기에 포스트백까지 더하니까 기본템만으로도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더 큰 매력은 바로 리버시블. 블랙 가디건, 스트라이프 가디건 두 가지 스타일로 착용 가능한데요. 특수 봉제로 제작되어 리버시블 착용 시에도 지저분한 봉제 하나 없이 말끔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블랙 가디건에도 넥 뒷부분에 포인트가 있지만
스트라이프 가디건에는 빈티지한 라벨이 붙어 또 다른 포인트가 되어 추가로 클래식 로고 배지를 활용해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 높은 가디건은 한번 사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라이프 가디건은 블랙 롱스커트와 매치해봤는데요. 여기에 작아서 더 예쁜 미니 버로우백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크랙이 더해진 가죽에 화이트 스티치를 더해 빈티지함이 돋보이는 가방이에요. 탈 부착 가능한 군번줄 장식이 작은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모양이 견고하게 딱 잡힌 작은 가방이지만 꽤나 넉넉한 수납 공간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안쪽에 지퍼 포켓, 오픈 포켓도 볼 수 있고 모양을 잡아주는 자석 고리도 있습니다. 미니 사이즈 토트백에 밝은 가죽 컬러가 만나니 심플한 룩에 가방만 들어줘도 코디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앞서 소개한 가디건과 함께 코디해도 잘 어울린답니다.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네 번째 코디는 미니멀한 가죽 자켓과 함께 코디했는데요. 포 레더 크롭 자켓 브라운 컬러입니다. 어깨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 어깨 라인을 딱 잡아주고 크롭 기장에 소매는 꽤 긴 편이라 아주 예쁜 슬림핏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 아우터 속에 레이어드해서 연출하기 좋은 자켓입니다. 투웨이 지퍼를 사용했고 절개 라인 따라 라운드 모양으로 포켓이 있는데 이렇게 모두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되어서 코디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백라인에 은은하게 필기체 자수가 들어가 있고 자켓의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함께 코디해 보았습니다. 베이지 톤 스웨이드 스커트와 아이보리 컬러의 티셔츠로 편안하고 내추럴한 코디를 완성했어요. 여기에 반가운 아이템 폴리오의 베스트셀러 오벌백 매치해 보았습니다. 오벌백에 이번 시즌에 새로운 스웨이드 소재가 만났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벌백은 곡선으로 이어진 독특한 쉐입으로 팔에 끼우는 부분이 깊게 파져 있어 착용하기 정말 편리한 가방이에요. 가방을 감싸는 가죽 디테일에 이어진 스트랩은 솔트레지로 길이 조절합니다. 숄더백, 토트백, 크로스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지퍼로 오픈 클로징하며 기본적인 소지품 정도 수납이 가능한데요. 안쪽에 작은 오픈 포켓이 있어 소지품을 따로 수납할 수 있어요. 큼지막한 에어팟 맥스는 걱정과 달리 가방의 오목한 부분에 딱 걸어주니까 가지고 다니기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 가방 스웨이드 소재에 밝지 않은 브라운 컬러라 가을 겨울 코디 어디에나 잘 어울릴 거예요. 다음 은근히 신경 써야 할 아이템 양말입니다. 라인 포인트 클래식 삭스 소개할게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블랙, 화이트 두 컬러 세트 제품이고 골지 짜임과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장목 양말입니다.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악세사리인 만큼 늘어난 방지와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퀄리티 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악세사리까지 꼼꼼하게 챙겨 다양한 룩에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폴리오와의 새로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폴리오와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로 늘 만족스러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가을 겨울 폴리오와의 예쁜 아이템들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